예,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이 라우트에 대한 얘기이고요. 라우트가 많아짐에 따라서 그 라우트를 우리가 또잘 정리정돈할 필요가 있거든요. 라우트를 정리정돈하는 방법을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겁니다. 자, 저는 app underbar passport underbar mysql 이라는 파일을 열었는데요. 여러분이 어떤 DB를 쓰건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라우트가 등장합니다. 자, 여기 예를 들면 요거 라우트고, 요것도 라우트죠. 이러한 라우트가 많아짐에 따라서 라우트가 아무리 많아도 사실 컴퓨터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하나의 파일 안에. 근데 사람은 라우트가 많아지면 개발을 할때 필요한 라우트를 찾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라우트와 라우트 사이에 어떠한 그 서로 영향을, 서로 악영향을 주게 되는, 간섭 현상을 주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사람은 인지 능력을 벗어나는 순간부터는 관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우리 애플리케이션을 더 복잡한 일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플리케이션의 구조를 더 단순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역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좀 살펴볼 겁니다. 자, 이 파일은 필요 없으니까 끄고요. 자, 저는 app underbar out.js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었고, 기본적인 골격을 이렇게 갖춰놨습니다. 이거 뭔지 아시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하나 만들어 볼 건데, 자, app.get slash 예를 들면 p1에 r1으로 접근했을 때 r1 function request response에 send에 hello p1 r1. 자, 이게 출력되게 하는 아주 전혀 실용적이지 않은 형식을 보여드리기 위한 예제입니다. 자, 그리고 카피해서 R2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요두 개를 역시 카피해서 이번에는 첫 번째 패스가 P2, 얘도 P2, 요것도 P2, 요것도 P2 이렇게 해서 이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실행해 봅시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p1 r1으로 접속하면 당연히 얘가 실행이 되고, i2로 접속하면 얘가 실행이 되고, p2 r2로 접속하면 얘가 실행되는 그런 간단한 예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제에 여러분의 상상력을 투영해서 여기 있는 이 라우트가 4개가 아니라 뭐한 1000개 정도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1000개가 돼서 아, 더 이상 이 프로그래밍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까지 왔다고 한다면, 바로 그 타이밍이 여러분이 이 라우트를 서로 연관되어 있는, 서로 유사한 목적의 라우트끼리 쪼개서 파일로 분가시킬 타이밍이 된 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라우트를 파일별로 쪼개는 방법을 살펴볼 겁니다. 자, 그때 익스포트, 뭐 모듈을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사용이 될 거기 때문에 앞에서 그 수업을 배웠던 겁니다. 자, 그럼 우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걸 쪼개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여기에 익스프레스 예제를 보면 애플리케이션 레벨 미들웨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레벨 미들웨어는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그 모듈을 함수로서 호출한 결과가 어떤 객체가 나올 건데, 그 앱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라우트를 사용해 온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만든 이 라우트들은 바로 애플리케이션 레벨의 라우트였어요. 미들웨어였습니다. 예, 미들웨어란 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그냥 라우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할건 뭐냐면, 라우터 레벨 미들웨어라는 거를 살펴볼 거예요. 즉, 라우터라는 걸로 라우팅 작업을 쪼갤 겁니다. 아, 말이 어렵네요. 자, 그러면 이따 우리 코드를 한번 살펴보죠. 어떻게 하면 라우터 레벨 미들웨어, 라우터
라우트를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우선 여기에는 지금 애플리케이션에다가 직접 get을 입력했거든요. 근데 그 방법 대신에 라우터라는 것을 만듭니다. 자, 라우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높아지면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거의 메커니즘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메커니즘이 이해가 잘 안 되면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원리를 몰라도 우리는 어떤 패턴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패턴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느낌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그거를 좀 더 자유도를 높이기 위한, 좀 그걸 복잡하게 사용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생겼을 때 원리를 파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 훨씬 더 슬림하게, 예, 그 추상적인 사고를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원리 때문에 괴로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여러분들 마음을 좀 풀어드린 겁니다. 자, 우선 이렇게 해서 라우터라는 걸 만들어요. 예, 애플리케이션은 익스프레스를 호출하면 되는 것이고요. 라우터는 익스프레스의 라우터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한 결과가 라우터에 담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앱이라고 되어 있는 걸 대신에 라우트로 바꿔요. 그 다음에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에다가 라우터를 이렇게 등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앞에다가는 이렇게 이렇게 콤마 해서 슬래시 p1이라고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p1이라고 하는 경로로 들어오는 접근은, 이건 지금 아니고 이건 지금 p1으로 들어오고 있죠. 이렇게 p1으로 들어오는 모든 접속은 라우터에게 위임하는 겁니다. 그럼 이 라우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우터 get p1 r1 p1 r2 이런 식으로 저 라우터에 라우트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것들이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하면 여기에 있는 요 p1을 이제 없애도 됩니다. 왜냐? p1으로 들어오는 모든 요청을 라우터로 위임을 한 거예요.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p1에 r1이 이 펑션이 호출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리로드를 한번 해보죠. p1에 r1으로 가니까 얘가 호출이 됐죠? 그건 누가 호출이 된 거예요? 지금 제가 강조 표시한 이 부분이 호출이 된 겁니다. 즉, p1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라우터라는 변수가 가리키는 요것들이 처리하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는 각각의 get 뒤에다가 이렇게 p1이라고 쓸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럼 한 가지만 더 하죠. 여기 있는 라우트라는 변수는 제가 p1으로 일단 바꾸겠습니다. 왜냐, 밑에 있는 p2도 할 거니까요. 자, 그러면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해보죠. 라우트를 하나 더 만들게요. express.router. 그리고 여기 있는 앱은 p2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에 우리가 만든 라우트를 등록해야 되는데 이거는 p2로 접속하는 모든 요청에 대해서는 p2라는 라우터에게 위임을 하는 코드입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경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죠. 여기서 p2r1을 했을 때 잘 동작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요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라우터라는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자, 근데 요거는 아무런 효용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기존에 했었던 그 처음에 여기 p2 대신에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했었던 요것보다 오히려 복잡해지면 복잡해졌지 더 단순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거의 효용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요거를 이제 파일로 쪼갤 때 효용이 나타납니다.
자, 그 얘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죠.